하려고 그랬어요. 따뜻한 밥 한 그릇이면. 숭어의 알을 삭혀 만든 숭어어란도 맛봤는데요. 높은 몸값 명성만큼 별미더군요. 제일 먼저 물을 넣어야 또 시원한 맛을 느끼게 해주시고 네. 석화를 넣어드립니다. 저게 굴도 넣으시네요. 아니, 여기 네. 굴을 넣어요? 예, 여기는 굴을 넣습니다. 그냥 찍어 먹어도 맛있는데 여기다 넣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네, 여기는 뻘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낙지가 오우. 근력이 너무 쉬워요. 알파니. 그래서 이 낙지가 에, 몸이 허연 사람들이 이 낙지를 먹으면 정신이 바짝 난다잖아요. 좋은 재료 다 들어가네요. 예, 예. 예. 제철 맞은 낙지를 풍족해 넣습니다. 더 얼마나 뜨거울까요? 봄날 입맛은 물론 영양까지 책임지는 무한의 낙지탕입니다. 야, 이거 보약이 따로 없겠어요. 네. 한 입 딱 먹고 싶어요. 국물만 마셔도 든든하겠네. 건강한 바다 음식들이 어느새 밥상 가득 채워집니다. 야. 공기 좋은 곳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더군요. 아유, 왜 아니었겠습니까? 어, 저거는? 감태라는 해초를 생으로 무쳐놓은 반찬도 입에 꼭 맞았습니다. 저는 매생인 줄 알았어요. 또 이 바다라고. 진짜 숭어, 입맛을 돋가주는. 네. 그리고 숭어가 네. 진짜 좋은 곳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숭어 껍질. 껍질. 아, 이게. 숭어 껍질. 아까 그 껍질이요? 예. 이것이 그래요? 옛날 어느 숭어 껍질을 먹고 자기 논밭을 다 팔았다는 이것을 사먹기 위해서. 그런 아, 그렇게나. 그래요. 아주 그냥. 예. 어덜어덜한 게. 아유, 정말 바다 덕에 사네요. 바다가 이렇게 많은 먹을거리들을 주니. 아, 오늘 이 드리퍼에 이 바다를 이 상에 그냥 가득 올려놓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바다입니다. 이게 바다예요. 바다를 닮은 사람들, 무한의 제철 밥상을 뒤로 하고요. 남도의 푸르름을 싣고 다음 여정을 시작합니다. 천년 고도 전라남도 나주시 이곳에 특별한 손맛을 지닌 분이 계시다고 해서 만나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저를 이 집 찾느라고. 아니 남도에서 음식 명인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쪽 지역 음식을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네. 세계 음식대에 나가가지고 대상 금상을 받아오기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아. 화려한 경력의 남도 음식 명인이신데요. 그럼 제가 오늘 이 나주 음식 제대로 맛볼 수 있겠네요. 네 제대로 맛보실 수 있게끔 맛있게 네. 만들어 드릴게요. 아, 명인이시네. 맛있게. 네. 뽑았군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아 지금 이거 왠지 숯 향이 굉장히 나는데 네. 뭘 만드시는데 이렇게? 네, 오늘 쑥만두를 네.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쑥만두요? 네. 이제 봄쑥은 약이다 그러거든요. 네. 쑥을 넣고 그때그때 나오는 해산물을 네. 이용을 해가지고 일반 만두는 싸잖아요. 피로. 예. 네. 만두피로 싸죠? 예, 싸지 않고 예. 바로 그냥 만들어서 우리가 금방 먹을 수 있는 그런 만두를 오늘 만들 거예요. 피로 안 기대돼요. 만두로. 그래도 만두라고 불러요? 네, 봄 향기 가득한 쑥부터 다양한 음식 재료들이 준비가 됩니다. 이 제철 재료가 확실히 보약이라서 몸에도 다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만두소를 만드시는 거죠? 우리나라 음식이 네.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음식인데 이것만 해도 지금 영양소가 몇 가지가 얼마나 들어가 있나요? 네. 영양 듬뿍 속재료에 감자 전분 옷을 살짝 입혀서 익혀줍니다. 이렇게 실제 주인공은 만두 속인데 네. 네. 겉 피 때문에 속은 네. 주인공은 사라지고 네. 밀가루만 만든 네. 맛보게 되는데 네. 이건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그대로 내 혀에서 음미를 하면서 네. 이렇게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참 이 만두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맞는 말씀이네요. 듣고 보니 화려하기보다는 건강해야 하고 누구나